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산 설비 늘리고 또 주말에도 마스크를 만들어서 시중에 최대한 많이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일부 공장에서는 마스크의 핵심 자재인 이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필터가 부족해서 가동을 멈춘 곳도 있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마스크 제조 공장입니다. 원래라면 기계 가동 소리로 굉장히 시끄러워야 하는데 지금은 기계 가동이 전면 중단돼서 굉장히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 전체에 비닐이 덮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전기를 이용해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는 마스크 필터가 바닥나 생산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진이 다 돼서 똑 떨어진 거예요. 하루 최대 마스크 5만 개를 만들어온 이 업체는 주로 중국산 필터를 이용해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중국 정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면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저희처럼 신생업체고 조그만 영세업체한테는 거기 그 배정하는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국산 마스크 필터 생산량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마스크 생산 업체도 곧 가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입니다. 15만 장 정도 하다가 지금 10만 장 수준으로 낮췄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동이 지금 현재는 불가능 상황이에요. 일방적으로 배정을 안 해주니까. 국산 필터 생산량을 늘리려면 서둘러 설비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 10군데, 5군데만 거래하다가 지금은 뭐 한 20, 30군데로 넓히고 이게 터지니까 이제 다음 주에 또 한 대 돌아가고. 정부는 내일부터 마스크 원료인 필터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생산과 유통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밝혔는데 마스크 공장이 멈춰서는 일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SBS 전연남입니다.